자, 그러면요, 뭐냐. 네, 제목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대인가 김승훈이에요. 7월 7일에 라이젠 3세대, AMD에서 라이젠 3세대, 이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 분에서 각각 3600, 3600X, 3700X, 3800X, 3900X까지가 7월 7일에 출시가 되고, X570 메인보드가 출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PC 견적을 짜시는 분들이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요, 만약에 내가 PC 조립을 1도 할줄 모른다 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인텔 거를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사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고, 그냥 내가 만약에 i5 시리즈를 살 거다, 그럼 그냥 사세요. 왜냐면 이게 i5 9400F가요, 지금 라이젠 2600 시리즈하고 가격이 좀 약간 비슷비슷해졌어요. i5 9400F가 지금 6월 25일 가격 기준으로 18만원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이 CPU 하나 사는 거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9400F 정도 사는 분들은 메인보드 돈을 아끼면 H310 정도를 살 거고, 메인보드 조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B360을 사겠죠? 거기서 더안 가요. 오버클럭이 안 되는 프로세서기 때문에 G390 보드를 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까지 가면 이제 가격이 굉장히 아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9500F가 나왔어요. 9500F가 지금 26만원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6만원대 정도로. 그러니까 9400F하고 8만원 차이 나요. 한 8만원 정도 더 쓰고, 클럭 속도 조금, 클럭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하면 9500F로 정도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9400F하고 9500F 가격 차는요, SSD를요, 250기가 살 거를 500기가를 사고도 남아요.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세요. 그 정도로 요즘 가격이 싸진 거고요. 9500F하고 9600K가 클럭 차이가 좀 커요. 근데 이제 9600K 같은 경우 많이 싸졌어요. 27만원대까지 싸졌어요, 9600K가. 근데 9600KF는 지금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한 4만원 차이 나요. 9600K하고 9600KF, KF가 더 비싸요. 이게 약간 수율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i5 9세대를 사실 분들은 그냥 지금 사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2600 시리즈나 2600X보다 나는 어도비 시리즈를 쓰고 싶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i7 8700을 샀었잖아요. i7 8700은 글쎄요, 만약에 라이젠 3600 X가 3600X가 i7 8700보다 어도비 프리미어 이런 걸쓸 때도 성능이 만약에 더 좋아진다 라면 사겠는데, 이게 약간 아직 좀 이게 i7군이 좀 문제일 거예요. i7 8700이 그러니까 8세대 거죠. 8700이 6코어 12스레드인데 2600이나 2600X보다는 클럭 속도는, 클럭에서는 더 좋았단 말이에요, i7 8700이. 그리고 그런 그
인텔 특화 소프트웨어들 있죠. 어도비 시리즈들. 어도비 시리즈들 쓰는 사람들은 8700을 갔었어요. 그랬었는데, 사실, i7 8700에 살라는 분들이, 그 용도 문제 때문에 살라는 분들이, 만약에 7월 7일 이후에 3600이나 3600X가 i7 8700을 이겼다. 이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도비를 쓸때좀더 좋아졌다. 라는 게 나오면, 벤치마크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거 이제 비교 벤치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밝혀지면 이제 그때서 갈아탈지 말지를 정하면 되니까, i7 8700을 사실 분들이었다면, 일단은 7월 7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냥 i7 8700을 가느냐, 라이젠 3600X에 그 메인보드 뭐 B450을 하든 X570을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3600이나 3600X를 사실 분들이 X570을 갈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3600이나 3600X를 살 분들은 이제 아마 두 갈래로 갈릴 거예요. 일단 B450 보드에다라도 깐다가 1순위가 될 거고,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냥 X570 메인보드 갈 거다. 뭐 X570 메인보드를 엄청 좋은 걸 사서 막 3600이나 3600X를 그거를 꽂고 3950X를 존버를 탈 거다. 이건 약간은 흑우 스타일의 존버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구요. 자, 일단은 그래,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7월 7일까지. 7월 7일까지 2주 남았는데, 여기서 일단은 그 존버를 타야 되는 유저들하고 존버를 안 타도 되는 유저들을 제가 나눠 드릴게요. 그 우선은요, 그 6코어 12스레드 프로세서를 쓸 계획이었던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 드릴게요. 그 어도비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6코어 12스레드 프로세서를 쓰고 싶었는데 어도비 프로세서가 필요한, 어도비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요했던 분들은 일단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그 i7 8700하고 그3600 시리즈의 그 어도비 프리미어 그 벤치마크 결과가, 벤치마크 비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i7 8700을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런 것 같고,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6코어 12스레드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분들은 무조건 버티세요. 그리고 3600 시리즈 가세요. 자, 그리고 i5 9세대를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i5 9세대를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이분들도 약간 좀 둘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i5 9세대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 나는 게임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i5 9세대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라이젠 3세대가 분명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단일 클럭에서 게임을 목표로 한다면 제가 보기엔 인텔일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도 일단 비교 벤치가 나와 봐야지 알아요. 비교 벤치가 나와 봐야 할것 같은데, 나는 9400F 써도 충분해. 그냥 지금 당장 사서 나는 그냥 질르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냥 가세요. 네, 말리지 않아요, 저희. 저는 뭐 인텔파도 아니고, 저는 암드파도 아니고, 저는 뭐 중립을 지키는 상황이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필요한 걸 살 돈이 있는 그 시점에 살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이 생기는 시점에 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립을 지킬 거니까, 그냥 뭐, 사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i5 9세대에서, 나는 그냥 9400F 정도의 성능만 쓰고 싶어 하면 그냥 9400F를 가시는 거고, 9500F나 9600K는 좀 기다려 보세요. 9500F나 9600K는 좀 기다려보고, 3600이나 3600X의 그 비교 벤치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살지 한번 그냥 정하세요. 아마 서로 비등비등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등비등 할 거고, i7 8700은, 제가 보기에는 i7 8700을 사실 분들은, 어도비 프리미어 제품을 사용할 용도로 좀 약간 가성비를 따져서 사는 분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도비 프리미어 때문에 인텔 걸 사야 되는데 i9 9900K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에 하위 호환으로 i7 8700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비교 벤치를 좀 기다려 보시고 3600 시리즈나 아니면 3700X나 3800X에서 만약에 이 어도비 프리미어 성능을 i9 9900K하고 비교벤치한 거 봐서. 그래서 만약에 i7 8700을 솔직히 라이젠 3600X가 라이젠 인텔 8700 i7 8700을 어도비 소프트웨어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은 못해요. 나와 봐야지 알아요, 이거 역시. 그래서 이분들도 좀 일단 기다려 보시고 비교 벤치 결과에 따라서 가세요. 일단 제가 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벤치 결과를 한번 보고 가세요. 비교 벤치 한번 결과를 보고 가시고 3700X나 3800X가 i7 8700을 이겨. 그러면요. 어도비 소프트웨어에서 3700X나 3800X가 i7 8700을 이긴다. 그러면 라이젠 7 가셔야죠. 왜냐면 가격에서는 앞서잖아요. 물론 3700X나 3800X가요, i9 9900K를 어도비 소프트웨어 성능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장담은 못하지만 가격이 싸잖아요. 지금 예상 가격대가 3900X하고 i9 9900K가 성능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3900X를 살 정도의 돈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약간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i9 9900K하고 성능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i9 9900K가 진짜 이번에 좀 애매할 거예요. i7 9700K는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잃을 것 같아요. i7 9700K는 진짜 지금 시점에서도 사지 않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i7 8700은요, 7월 7일에 그런 비교 벤치 결과 좀 보고 i7 8700을 골라도 상관은 없는데, i7 9700F나 9700K?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7월 7일에 벤치하고 나서 보면요, i7 9세대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오히려 i7 8700보다도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8코어면 뭐해? 스레드가 12스레드가 아니고 8스레드인데. 영향력을 아마 잃을 거예요. 차라리 i7 8700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물론 단일 코어가 필요한 분들은 9700F는 선택의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9700F는 많이 싸요. 9700K에 비해서 9700F가 많이 싸기 때문에 그쪽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게 강하게 추천하진 않아요. 9700F는. 그러니까 9700F는 9700K하고 비교해서 가성비가 좋은 거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되게 지금 이도저도 못한 위치에 껴있는 프로세서가 i7 9세대가 될 거예요. 7월 7일 이후에는. 뭐 물론 그 시점에서 당장 필요하시면 사시고. 아니면 나는 투컨 방송을 하고 싶다. 투컨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이, 근데 게임컴을 인텔에 맞추고 싶다 하면 적당하게 9600K를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9700F를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아니면 9700K 사가지고 자동 오버클럭 소프트웨어 까시거나 그걸로 게임컴을 맞추시고,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은요, 투컴 하실 분들은 송출은 3600X나 3700X 정도로도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송출만 할 거면. 근데 송출 이외에도 송출컴이 뭐 동영상 편집 이런 걸 따로 할 거다 그러면 최소 3800X를 추천. 투컴으로 할 경우는. 투컴으로 할 경우는 굳이 방송컴을 3900X를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투컴을 하실 거면. 근데 원컴 방송이라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원컴 방송은요, i9 9900K 아니면 3900X. 원컴 방송은 모르겠어. 3800X를 고르실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합의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옵션에 있어서. 그 방송 송출 화질이나 게임 옵션에 있어서 합의를 좀 봐야 될 거예요. 물론 3900X도요, 방송 화질에서는 합의를 안 보셔도 되는데, 방송 화질을 최고 화질로 내보낼 경우에는 아마 게임 옵션은 조금 합의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타협을. 이거는 이제 사서 쓰시는 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하실 일이에요. 그 OBS나 아프리카 TV 프릭샷은 그 송출 조건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일이고, 자,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이 제가 i5, i7 이런 쪽그 라이젠 5, 7 이쪽 애매하신 분들을 제가 범위를 정해드렸어요. 라이젠 9은 제가 여기서 그 애매한 쪽으로 분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라이젠 9 쪽은 쓰고자 하는 용도가 확실한 분들이 살 거거든요. 라이젠 3900X 이상은요, 용도가 확실한 분들만 사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중간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이제 좀그 언제까지는 기다려라. 다만 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CPU하고 메인보드만 해당되는 거예요. CPU하고 메인보드만 버티세요. 다만 그 내가 만약에 PC 부품 하나하나 모은 걸 관심이 있고, 걔도 조금 내가 내 손으로 부품을 꽂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CPU하고 메인보드 이두 가지 부품만 버티세요. 나머지 부품들은 지금 시점에서 미리 사놓으시는 걸 권장할게요. 왜냐면 이게 램하고 SSD는요, 라이젠 프로세서가 발표가 되면 이 램하고 SSD는 필수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소비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 공급량이 조금 그 공급이 약간 좀 귀해질 수가 있어서 램하고 SSD는 7월에는 잠깐 좀 비싸질 수가 있을 거예요.
7월은 잠깐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램하고 SSD는 미리 사놓으세요. 램하고 SSD는 미리 사놓고요. 파워는 제가 보기엔 안 바뀔 것 같아요. 파워는 제가 보기에 가격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거예요. 파워는 자기의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파워 용량이 아마 바뀔 거기 때문에 그 파워는 용량이 아마 안 바뀔 거니까 그 가격이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파워 미리 사놓으시든지 아니면 그 만약에 내가 CPU 프로세서를 아직 정하지 못했어, 메인보드를 정하지 못했어, 이런 분들은요, 그 CPU하고 메인보드 살거 정해지고 나서 파워를 사셔도 늦진 않아요. 램하고 SSD는 미리 사놓으세요. 램하고 SSD는 일단 무조건 필요하시면 미리 사놓으세요. 다만 램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램은 그 삼성의 시금치 램이 그 지금은 2666메가헤르츠까지만 나왔는데 3200메가헤르츠 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금치 램이. 그거를 기다렸다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사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싸게 마련하고 싶으시면 지금 사시고, 램하고 SSD는 지금 미리 사놓으셔도 그 손해는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오히려 지금 미리 사놓으시면 나중에 그 다음 달에 품귀 현상이 아마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오히려 거기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 생각으론 그렇게 크게까지 상승하진 않을 거라서 굳이 돈 요만큼 아끼겠다고 지금 램하고 SSD 미리 억지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시점에 사시라 이거죠. 그리고 그 윈도우즈 OS는요, 만약에 OS를 사실 거면요, 사서 처음 깔면 아마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클린 설치가 될 거예요. 아예 이전 버전 업데이트 로그 그 쿠키 파일이 아예 안 깔린 채로 깔리기 때문에 윈도우즈 OS는 지금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고, 그 일단은요, 만약에 내가 조립을 정말 1도 할줄 몰라, 조립을 1도 할줄 모르면요, 그냥 7월 이후에 그냥 견적 짜실 때그 부품들 그냥 다 사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는 내가 그래도 좀 이런저런 부품들에 관심이 있고 그 부품들을 내가 따로 사서 따로 바꿔서 끼고 싶은 사람, 이런 거, 그 바꿔 끼는 거를 좀할줄 아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싼 부품을 미리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가격 오를 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놨다가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i5 9세대 사실 걸로 그냥 마음을 굳히신 분들은 그냥 지금 사시고, i7 7세대는 용도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 벤치 결과 보고서 그냥 방향을 좀 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i7 9세대는 지금 사시면 후구예요. i9 9세대는 쓰시고 싶으면 사세요. i9 9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리진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사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거기는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i9 9세대는. 그렇고요. i3 9세대는요,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9100F. 9100K면 모르겠어. 9100F면 왜 지금 시점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이젠 3세대. 라이젠 3세대 사실 분들은 그냥 지금 사세요. 라이젠 3세대는요, 아니, 라이젠 3세대래. 라이젠 3, 그 2200G 사실 분들은 그냥 지금 사세요. 2200G는요, 어차피 라이젠 3200G도 젠2가 아닌 젠 플러스 공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2400G하고 3400G가 조금 애매해지는데, 3400G가 예전에 비해서 성능을 조금 많이 개선을 시켜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B550 메인보드가 나오는 그 시점에 나올 수도 있어요. B550 메인보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보통 3600에서 3700X군까지가 아마 B550 메인보드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메인보드의 존버가 아마 좀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CPU는 존버를 끝내더라도. 참 애매한 위치가 됐어요. 나는 B550 견적으로 맞추고 싶었는데, 막 이런 분들. B550 견적으로 맞추고 싶은 분들은 7월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그 이후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3700X나 3800X까지는 자기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인텔 쪽이 더 좋은지, AMD 쪽이 더 좋은지, 이런 거그 비교 벤치를 결과를 보고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 말의 요지는. 그리고 3900X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 이분들은 3900X 기다리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용도가 확실하시고 3900X를 쓰실 분들은 이거가 비즈니스 용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냐, 7월 7일에 그냥 7월 7일 그 전에 그냥 사전 예약해서 사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분들은 그냥 사전 예약하실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당장 사셔야죠. 이런 분들은 당장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950X를 약간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로 3950X를 쓸 정도의 용도가 확실한 사람인가? 가 아니면 그냥 7월 7일에 나오는 프로세서 중에서 고르시거나, 아니면 조금 3950X가 아무리 그 인텔의 9960X나 뭐 9980Xe보다 가격은 싸겠지만요, 그거보다는 가격이 쌀 거예요. 하지만 9950X는 확실히 비싼 거는 맞아요. 라이젠 시리즈 이번에 나오는 다른 군의 프로세서에 비하면 많이 비쌀 거예요. 물론 지난번에 스레드리퍼로 나왔던 2950X보다는 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 아마 애매해질 거예요. 3950X는 자기가 확실히 그거를 쓸 거면 사시고, 아니면 굳이 그 뭐냐 가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3900X를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3950X를 기다리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3900X로 조금 타협 보고 사도 아마 쓰실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쓰시다가 굳이 3950X가 더 필요하다 하면 뭐 바꾸면, 바꾸실 분들이야,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좀 애매해요. 자, 그렇고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 전투복 입고 새벽 4시까지 버틴다고 제가 좀 오늘 좀 많이 버텼었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새벽 4시까지 버티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요, 제가 그 한국전쟁 기념 교육방송 테마 이슈 방송 오늘
밤 10시, 22시에 시작할 거예요. 22시에 시작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그때 많이 와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그때 만나요. 잘 자요.